네, 오늘 감동 사연의 또 제목은요, 원주라는 제목으로 왔는데요. 낯선 번호로 모바일 청첩장과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원주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막 핑! 돌았는데요. 원주를 만난 건 10여 년 전,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저를 딱하게 여긴 선배가요.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재단을 소개해 주었고요. 격일로 하루에 3시간씩 초등학생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아이들은요,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은 수시로 입을 꾹 다물었고, 수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거리면서 저를 막 경계를 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원주 학생이 가장 좀 심하게 저를 경계하는 편이었어요. 도저히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어느 날, 아이들을 꾸짖는 내게 원주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라고요. 처음으로 정말 저는 그 원주 학생을 호되게 혼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막 펑펑 쏟아졌습니다.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 방학 때면 아빠는 어김없이 친척 집에 저를 맡기곤 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친척 집을 전전한 저는 필요 이상으로 눈치도 늘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주 학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에게 저의 과거를 내세워 그 마음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섣부른 위로로 행여 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말하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대신 저는 아이들의 수업 노트에 열심히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노트 귀퉁이에 짤막한 답장이나 귀여운 그림을 그려준 아이가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원주 학생 역시 그랬습니다. 작별하고도 뜨문뜨문 소식을 전하던 원주 학생은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연락이 끊겼지만, 보호 종료 아동에 관한 뉴스를 볼 때면 늘 이상하게 다른 학생들보다 그 원주라는 학생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원주의 모바일 청첩장과 문자 메시지가 너무나 반가웠고요. 눈부신 드레스에 그 신랑에게 푹 안긴 아름다운 신부를 상상하면서 살며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라는 오늘의 감동 사연이네요. 네, 그래요. 오늘도 감동 사연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주제가 또 원주해서 네, 지역인 줄 알았죠. 네네 지역명. 지역인 줄 알았더니만 아주 뜻깊은 이름. 감동 사연이었네요. 네. 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다양한 감동 사연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